추운 지방에 이 플랜트나 작물을 키우려면 이 비닐하우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해만 들어와서 바깥은 추워도 안에가 따뜻하게 만듭니다.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영혼의 신앙 성장은,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농작물도 사람이 키웁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환경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닐하우스, 환경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 따뜻한 공기를 하고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영적인 비닐하우스를 쳐줘야 돼요. 세상이 황량한 광야 속에서 비바람이 불고 어려운 속에서 영적인 비닐하우스를 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요, 추위 얼어 죽고 그렇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들, 그런 것이 영적인 비닐하우스예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농사를 열심히 하면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으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전쟁을 잘하면,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연료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하나님 말씀의 귀한 것을 경험하셔야 영적으로 힘이 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2023년 출발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여러분도 삶의 생명의 만나를 경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